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코치는 자세, 포처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같이 잡혀서 하면 그게 이제 서로의 위치, 포지션이 되죠. 그 다음에 정확한 체중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워크부터 한번 본다면 우리가 발끝을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지나갈 때는 발끝으로 긁고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끝이 최대한 인사이드로 인해 내가 포인트를 만든 상태에서 최대한 늘려 보이려면 상체와 하체가 서로가 엎어지, 가로질어서 몸 자체를 크게 펼쳐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했을 때도 몸 자체가 항상 서로가 상하체가 분리가 돼서 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시면 제 손 자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 서로가 반대 반대 하면서 우리가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견갑골까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왼쪽 발이면 왼쪽 견갑골이 누군가가 이걸 걸어가지고 아래로 인해 내려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잘 보시면 몸 자체가 이게 눌러지면서 내 뒤에 있는 허벅다리, 허벅다리가 뒤로 당겨지죠. 당겨진 상태에서 내 견갑골 자체가 같이 내려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왼쪽으로 몸이 진짜 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견갑골을 잡아당기면서 내 오른쪽에 있는 허벅다리까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리로만 하는 것이 상체도 지그시 몸 자체가 눌러지는 그 압을 계속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번에 왼쪽,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때 다리가 벌려지지 않으니까 항상 물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 안에 근육 자체가 항상 피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배꼽 자체가 중간에 한번 몸을 압축시켜줘요. 그 압축시키는 건 도대체 뭐냐? 내 복부가 바로 이 펠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에서 한번 압축을 만든 상태에서 풀어주고, 또 압축을 만든 상태에서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잔잔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축축축축축축 이렇게 가지, 이거를 빠르게 하는 거는 룸바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압축을 만든 상태에서 보내주고, 또 압축을 만든 상태에서 보내주고, 그걸 룸바 워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발끝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왼 다리로 서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견갑골을 느끼죠. 느끼면서 가면서 내 배가 어떻게 돼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허벅다리가 지금 앞으로 당겨져 있는, 앞으로 왜 당기겠어요? 왼 다리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춤에서 봤을 때 벌써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내가 지금 왼 다리 체중 자체가 운영을 안 하는데 오른 다리 그냥 이렇게 쭉 나가버리면 안 돼요. 항상 왼 다리로 인해 오른 다리를 잡아주고, 이때 배 자체 잘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압축을 만들어주죠. 그 상태에서 왼 다리로 인해 오른 다리를 앞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바로 또 생각이 전환돼서 오른 다리로 인해 왼 다리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로 체중 이동의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다리를 보냈으면 다리를 다시 당겨온 상태에서 다시 또 보내주고, 또 이 다리로 이걸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주고, 또 데리고 온 상태에서 보내주고, 또 데리고 온 상태에서 보내주고, 계속 허벅다리가 운영되면서 밀고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간다? 벌써 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왜 미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체중, 내 몸에 대한 근육 자체 구조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허벅다리가 당겨져야지만 뭔가 춤이 다리를 내가 땡겨오고 고관절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허벅다리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리가 너무 힘이 있는 상태에서 추면 안 돼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그 근육을 계속 풀어주면서 보내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내주면 이 뒷다리가 움직이는데 로테이션 되면서 힘이 빠지면서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허벅다리가 이제 탕탕해지죠. 그거를 한 번 더 밀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맞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오늘 아까 배운 건 견갑골을 느끼면서 한번 했고요. 준비. 몸이 바뀌어야 되죠. 왼쪽을 지그시 누르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지그시 누르면서 몸이 바뀌었죠. 이제 오른쪽에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또 왼쪽이 나가요.
또 왼쪽에 있는 느낌이 또 보내면서 나가고 또 오른쪽에서 누르면서 왼쪽 나가고 또 왼쪽에서 누르면서 나가고 또 사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포트가 필요하죠? 오른쪽에서 지그시 여기서 뭔가 실 같은 거 버스 손잡이 있으면 버스 손잡이를 근육으로 딱 내가 압축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보내고 일단 최대한 쓰세요. 또 왼쪽에서 싹 버스 손잡이 잡듯이 누르면서 힙도 끝까지 조금 보내주죠. 그 힘으로 오른쪽으로 또 전달이 되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고 왼쪽에서 또 오른쪽 데리고 그 다음 쿠카라차 맨 하나하나 느껴진다. 하나 둘 셋 액션. 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액션. 몸에서 항상 가라는 숨 쉬는 게 느껴지죠. 그럼 그 상태에서 슬라이딩 도우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슬라이딩으로 저쪽 사선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90도 시작. 액츄 오케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벅다리를 앞으로 보내고 이 오른쪽 다리로 왼 다리를 당겨오면서 그다음에 견갑골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만들어주고 오른쪽 견갑골을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풀어서 나가요. 또 왼쪽을 어떻게 해요? 쥐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쥐죠? 그 다음에 허벅다리를 한 번 더 뒤로 당겨보세요. 당기면 이 다리가 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는 뭐냐면 빠르다고 해서 그냥 가자마자 바로 다리가 날아가면 안 돼요. 왼쪽 느끼고 오른쪽 느끼고 고관절까지 느끼고 허벅다리가 뒤로 당겨져 있죠? 이 당겨지는 걸로 인해 이 다리를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허벅다리 당겨서 문대도 되고 스치면서 데리고 오면서 과정 발 자체에서 브러쉬로 인해 방향을 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왼 다리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견갑골 느껴주시고 정확하게 서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쿠카라차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엥 왼쪽 오른쪽 왼쪽 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걸 하나하나씩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허벅다리가 있고 견갑골이 있고 위로 올라가서는 내 뒤꿈치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힐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 자체 꽁지가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뒤에서 딱 같이 압을 느낄 수 있는 힐을 느낄 수 있는 그 힘이 돼있지 이게 풀려져 버리면 안 돼요. 풀리는 동작 자체가 전부 다 힘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힐을 느끼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 또 같이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룸바라는 거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칭 라인이. 근데 그 스트레칭 라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세트를 했을 때에 지금 밀어주는 이 다리 있죠? 이 다리를 제가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늘어뜨리라고. 네! 늘어뜨리라고. 그래서 그 늘어뜨린다는 게요. 라인을 지키면서 늘어뜨리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스트레칭까지 주셨는데요. 그 끝까지 그거를 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실게요. 네, 그래서 지금 옆으로 예를 들어서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다리 자체가 세트를 하셨을 때요. 이 다리가 늘어뜨려 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세트를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룸바에서 스트레칭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시는 분들이 룸바를 잘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언제? 세트를 할 때. 세트를 할 때 한 번은 지금 이 다리를 늘어뜨려 주셔야지 우리 룸바에서 라인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허벅지 당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허벅지를 당기실 때 그 다음 다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허벅지를 당기실 때 한 번은 이 다리를 늘어뜨리셔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사이드 스텝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4&1에 왔어요 쭉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자락에 허벅지 한번 당기시면서 3 여기서는 어떻게 늘어뜨렸죠? 밴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늘어뜨려졌어요. 그럼 이 고관절 자체가요 한 번은 바닥으로 한 번 더 짚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스트레칭 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늘어뜨리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밴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뜨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힙 트위스트 하셨어요. 2 and 3 하셨을 때도 늘어뜨리셔야 되고 4 하셨을 때도 지금 이 다리가 늘어뜨려져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간호를 가다가 2 and 가시잖아요. 3 and 빨리 가시려고 이거를 늘어뜨리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 고관절을 한 번 더 늘어뜨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밀어준 다리 또는 지금 블레이드 한 다리 자체가 한 번에 이렇게 라인을 한 번 더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실게요. 중간에 클로즈 스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클로즈 스텝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 스텝에서 더 많이 나오죠.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팬 포지션에서 하신다거나 하는데 남성분들은 여성 받아주는 동작이나 이런 데서 다 클로즈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클로즈를 하고 어떤 스텝을 하시건 우리가 체중을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하셔야지 체중 이동을 하실 수 있냐면 클로즈 우리 체중 이동이잖아요 지금 뭘 하셔야지 체중 이동을 하실 수 있냐면 반드시 뒤꿈치를 놓으셔야지 클로즈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먼저 언급을 하냐면 자꾸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왼발에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클로즈인 상태에서 오른발로 체중을 옮긴다 라고 하시면 왼쪽 뒤꿈치를 드시면서 오른쪽 뒤꿈치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여성 이거 리드 못해요. 왜냐면 지금 가뜩이나 여성 그 방향 전환하고 있는 스텝에서 남성분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상태여야지 여성분들 리드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 마찬가지고 팬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밟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되시겠죠. 오케이. 굿.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2에 늘어뜨리셨어요. 자, 이거 늘어뜨리셔야 돼요. 2에 오케이. 지금 어디 세트? 오른쪽 세트. 오른쪽 세트이셨을 때 왼쪽 다리가 늘어뜨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 당기시면서 왼쪽 다리 가져오세요. 3. 자, 클로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꿈치 놓으셨어요. 저 지금 양다리 두 개가 펴있어요. 왼발 밟아보실까요? 왼쪽 발 밟으셔서 저 오른쪽 무릎 펴있어요. 왼쪽 다리 밟으셨을 때 오른쪽 무릎이 제가 지금 두 개 다 펴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체인징이 돼야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체인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체인징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룸바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밟으셔가지고 스트레칭 지금 라인이죠. 스트레칭 라인이 그 다음에 체인지. 오케이. 이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보안에. 여기서 보안은 나왔네요. 3N 간 다음에 보안은 어떻게 가셔야 돼요? 보안에는 두 박자에 한 분이니까 한 번 더 폭발성을 갖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과정을 보여주는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2-3처럼 한 번에 체중을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4N1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왼쪽으로 한번 사이드 스텝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시작! 2 and 3 and 4 and 1 and 또 2 and 3 and 4 and 1 오케이, 4 and 1 에서 이 룸바의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네, 왜 우리 항상 룸바 하면은 뭔가 그 절정이 있잖아요. 그 절정이 항상 4 and 1 and 여기서 느끼시는 거예요. 4 and 1 내내서 느끼셔야 되고 4 and 1 내내서 느끼셔야 되고 4 and 1 and 2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오케이. 왼쪽 아니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두가라죠.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오케이 굿. 네. 그래서 지금 꼭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될 거는 다리를 허벅다리를 지금 당기시는데요. 이 당기는 타이밍이에요. 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연습하실 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당기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버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한 번은 라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늘어뜨리고 당기세요. 늘어뜨리고 당기세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맥시멈인 룸바다 라인을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왼쪽 다리를 밀어서 오른쪽으로 쳤어요. 그럼 이 다리가 늘어뜨려졌을 때 내 지금 오른손도 아직까지는 라인이 유지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칭 라인이죠. 지금 오른쪽 세트로 되어 있는 상태이셔야 돼요.
늘어뜨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지금 서 있는 상태죠. 이게 늘어뜨린 거. 오케이? 이때 팔도 같이 우리가 스트레칭 라인을 보여주신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군발에서 포워드 발라스, 포워드 발라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러 와서 나눠보실까요? Four and one, day. 그 다음 갈게요. Two and. 오케이. 저 옆에 보면 지금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 리프트는 과정에서 있으신 거고요. 결과는 지금 다 늘어뜨린 상태이셔야 되거든요. Two and. 그 다음 three and 나가볼게요. Three and. 오케이. 늘어뜨리셨으면 이제 허벅지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서 다음 스텝 나가세요. Four and one, day. 나이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지금 이런 밀어주는 다리가 늘어뜨려진 상태에서 가셔야 된다. 오케이. 끝으로 마지막 이제 뺀 포지션 보시면요. 여성분들이 이거 있어요.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이거거든요. Four and one and 늘어뜨려 주셔야 되고요. 남성분들 two and 늘어뜨리고요. 늘어뜨리고요. Four and one and 늘어뜨리셔야지 여성과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셔도 그냥 늘어뜨리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시면 공간이 계속 비어요. 음반을 계속 채워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를 늘어뜨리는 걸로 계속 채워 넘으시는 거예요. 오케이.